체크인에서 나왔던 아이템들 대공개. 난 다 알려주지. 우리 질척이들 위해서는.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이유리 맞지? 여러분, 좋아요. 아, 오랜만입니다. 저의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내 생각은 좀 있지만. 그래도 바로 찍은 거예요. 우리 올라갈 거가 이미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서울 체크인에서 나왔던 아이템들 대공개. 나 좀 그랬더만. 거기 나온 거 향수니 옷이니 어디 꺼내고 언니 뭐 영상에서 어땠어요? 어? 뭐 이런 거 좋잖아. 입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언니. 라든지 어 그런 거 주면 좋은데 왜 아이템만 궁금해도 알려드리지. 근데 솔직히 사실은 뭐 다 내가 뭐 일일이 다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난 다 알려주지. 우리 질척이들 위해서. 언니 옷 그거 뭐예요? 집에서 입은 거? 맨 이거 이거 맨 해방타운에서 껌부리할때 입었던 그 바지요. 내 집에서 진짜 잘 입다는 거 알겠지? 내가 집에 한 10년쯤 되가나 봐. 바지가 이거 성수동 길바닥에 어디 상점 들어와서 한 건데 카페 안에 이렇게 옷도 같이 조금씩 갖다 팔고 하셨어. 이제 없더라고. 카페에 있는 거 같아. 카페에 있는 거 같은데 그 옷을 철수하신 거 같아.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랑 네이비랑 같이 사서 아주 잘 입고 있는데 그때 해방타운에도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알려드릴래 못 알려드린 그 바지입니다. 그 바지고 그 위에 내가 하나 산 거 또 입었더니 귀신같이들 알고 언니 그 티 뭐예요 하는데 요걸 하나 걸친 거예요. 나는 요게 이제 뒤에가 이뻐갖고 샀지. 헬러리 이파트 뭐든지 뭐 그거 요렇게 입고 나온 거예요. 나한테 반했지? 그때는 요걸 또 걸치고 있었죠? 요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한데 이게 다 오래된 거야. 집에 진짜 있던 것들을 입고 나온 거였으니까 이거는 아예 그 안 한다라는 어떤 브랜드였는데 없어졌어요. 아예 얘도 없어요. 그 정보 알려드리는데 살 수가 없어서 어떡하나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셨던 거 얘를 왜 궁금해하시더라고? 얘가 뭐였냐면 그 옥상에서 캠핑할 때 집에서도 그렇고 지금 밝아서 그런데 어두울 때 얘를 쫙 키면은 우주가 돼. 되게 신기했지? 지훈이도 너무 좋아했고 어른들이 봐도 되게 조금 재밌는 거야. 얘는 뭐였냐면은 성동일 배우님 와이프 언니랑 친해요. 언니가 어린이날 이거를 카톡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잘 쓰고 있는데 이거 그냥 캠핑할 때 놔뒀더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주 조명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캠핑할 때도 좋지만 집에서 그냥 밤에 그렇죠. 네. 그런 거 해도 좋아.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 유리 씨가 주무신 매트리스는 어디 겁니까? 그게 토퍼예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아니고 사실상 매트리스 위에다 이제 또 토퍼 요즘 많이 까시잖아요. 노르빅 차렵 이불 플러스 토퍼 플러스 베개 커버 세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싱글도 있고 뭐 사이즈 여러 개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싱글이었거든요. 그거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가르쳐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인. 처음에 집에 정아 언니랑 효리랑 왔을 때 와인 뭐냐? 와인도 엄청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거 사실 선물 받은 와인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나도 완전 검색했어.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세인트 헨리 시라즈라는 호주 와인. 맛? 근데 맛을 아나. 그냥 분위기로 그냥 같이 마셨지. 쏘! 난 술 맛은 다 똑같아서. 근데 이게 되게 맛있대. 정화 언니도 원래 이거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 누가 두 분께서 다 맛있다고 한 거니까 맛있나 봐. 근데 이거 뭐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거. 이건 향수입니다. 윤혜진 향수 하니까 이게 나오긴 나와요. 세르즈 루텐이라는 브랜드인데 저는 얘를 처음 만났던 거는 그 친한 분인데 너무 냄새가 좋아. 이거 뭐예요? 했더니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갤러리에 있다가 가서 샀는데 없어졌어. 근데 직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검색하면 뭐 윤혜진 향수, 서울 체크인 향수 하면 검색하면 이게 나오긴 하는데 다 틀렸어요. 땡이에요. 틀렸어요. 자, 정확한 향수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세르즈 루텐의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아이씨. 불어야 뭐야. 자, 영어는 아니어서 제가 잘 못 읽겠는데. 로플린.
플린? 제가 효리에게 선물 준 거.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수예요, 얘는. 근데 이 향이 뭐냐면 여름 날씨에는 좀 굉장히 무겁고 좀 헤비해요. 중성적인 어떤 느낌이. 내가 뿌려도 되나? 어? 내가 뿌려도 되나? 이거 되게 좋아. 이거 근데 이거를 잔향이 더 좋은데 처음 뿌렸을 땐 좀 세. 그래서 어? 이럴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한번 뿌리면 굉장히 지속력이 오래가는 얘였습니다. 그놈의 향수. 향수가 제일 많았어, 질문이. 성격상 저는 이런 향이 저랑 잘 맞고 뿌리도 내가 봤을 때 그냥 잘 맞을 것 같은 거야.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선물을 줬던 거고. 뿌리는지 모르겠네. 뿌리고 있니? 와, 그래서 그게 있었구나. 그 현관 대문 밖에 버려져 있더라고? 버리고 갔어? 어. 그 마음에 안 줘. 아니거든? 뻥치고 한다 했네. 왜 또 음모를... 알 수 없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악세사리 나눠줬던 그 부분. 이 악세사리는 제가 끼고 있던 팔찌인데 그 팔찌도 내가 굉장히 아끼는 거였어.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내가 진짜로 데일리로 차고 그게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효리한테 준 거는 이렇게 더 세모로 해갖고 약간 요가하는 사람들이랑도 조금 뭔가 이렇게 느낌이 맞아. 문양 같은 게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걸 끼고 있었는데 그냥 주고 싶었어. 주고 싶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은 브랜드인데 얘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같이 알려드릴게요. 같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름은 파리예요. 파리에서 그 사람들이 손수 다 이렇게 쳐가지고 다 제작해갖고 만드는 거여가지고 빠끼? 뭐? 빠끼요? 뭐 이러던데 파리만 막아. 그 브랜드도 알려드리고 제가 구입한 경로도 알려드릴 건데 왜 어렵니? 불어 이쪽은 빠끼? 빠끼요. 빡뻔? 빡겨요. 빡뻔? 여기야. 아, 나를 팔로우하고 있지. 많이 샀다는 얘기죠. 파리에서 만들었어. 이걸 누가 하냐면은 파리 맘마 알죠? 파리 맘마. 제가 백 사고 이런 거. 요거였어. 요거 얇은 게 효리 준 거였어. 근데 이거를 파리 맘마라는 친구가, 제 친구가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여기서 산 거야. 브랜드는 아까 그거 빡, 뭐, 근데.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이걸 오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는 거거든요. 저도 다 제가 산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네. 신상. 어, 이거 판다. 이거 반지 지금. 어, 팔찌도 하는 것 같아. 요거. 요거였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브랜드예요. 그리고 효리가 저한테 준 그 진주, 이 목걸이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솔직히 그냥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꼬르소꼬메에서 샀다는 얘기는 분명히 생색을 냈기 때문에 제가 그거 확실히 들었는데 그거를 남이 준 선물을 막 브랜드 어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브랜드 막 찾기가 조금 그냥 선물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받는 거지 그걸 막 브랜드 찾고 막 이거 이게 너무 약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꼬르소꼬메에서 샀다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 선물 받은 거니까 그냥 감사히 효리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고 뭐고 안 따지고 그냥 효리, 그냥 효리다 얘는. 가슴에 품고 잘 다닐게요. 그때 막 이렇게 발찌랑 내가 한참 요 발찌랑 실목걸이 하고 있었어. 서울 체크인에서. 그거 어디 거냐고 했는데 거기서 연락 왔는데 본인이 만든 거를 깜짝 놀랐다고 하고 나와서 어디로 메시지가 왔었는데 네이버에 어디냐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값도 저렴하면서 꼈을 때 되게 예뻐요. 약간 여름에 하기 그런 거 좋잖아. 결제 내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단 요 발찌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것도 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 유니 팔찌라고 네이버에 유니 팔찌 여기 들어가면 있잖아. 이런 것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사야겠다. 이런 게 나왔네 또? 새거가? 어, 유니 팔찌에서 많이 뭘 많이 샀네 내가. 예쁘지? 유니 팔찌는 저 발찌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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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요거. 이건 에즈 이프네. 요 요런 거야. 요런 거 찾아서 그냥 요런 거 예쁘잖아. 근데 요런 걸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렇게 실목걸이를 하면 예쁘다고. 아 러그 러그 하트 러그. 러브는 이 그린 컬러도 있고 저 블랙 컬러도 있는데 여기 세이투세라는 이거야. 페르시안 러브인데 얘가 이렇게 감각적인 것들이 이렇게 팔아. 근데 여기 눈에 딱 띄는 거지. 그리고 사실 우리 집에 러브가 없었는데 촬영 온다 그래서 샀습니다. 좋죠. 너무 괜찮지 않아?
저것도 샀잖아. 차 끓여 먹는 거. 어, 저거. 저거 발뮤다에서 하나 샀지. 왜냐면 휴일 아침마다 차를 마시니까 아침에 우리 집에서 차를 마실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집에는 주전자가 없거든요. 발뮤다가 예쁘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꺼내놔야 되니까 발뮤다 저 빵 굽는 게 있어가지고 같은 데서 했는데 모양도 너무 예쁘지 않아? 요즘은 화분 물 주는데 아직 쓰고 있지. 일종의 배려라고 볼 수 있지. 이런 친구가 어디 있냐. 친구 잘 만났지. 보고 있니? 효리? 효리는 유튜브를 잘 안 봐. 효리 그 아이컨택 내 걸 보고 그렇게 그걸 보고 반했나 봐. 근데 그 되게 그걸 보고 반한 것 같아. 자기가 유튜브를 안 하는데 그 아이컨택 영상을 날 봤대. 우리 서로 모를 때. 근데 그 앞부분에 내가 드라이하면서 효리 따라 이효리라면서 막 이건 이효리도 못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근데 효리가 그 영상을 딱 본 거지. 그리고 그 아이컨택을 남편이랑 해보고 그 다음부터 본 사람마다 그렇게 아이컨택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더라. 지금까지도 솔직히 돼서 계속 아이컨택 했잖아. 그 나 때문이야 그거. 이효리 맞지? 그거 보고 되게 많이 울었다고 그랬어. 그거 누가 만들었어? 오빠가 만들었지. 진짜 짜증나. 오빠도 어디서 보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냥 한 거잖아. 따라 한 거지 뭐. 오늘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있는 그대로 물어보시는 그대로 다 알려드렸으니까. 아 여러분 소식이 있습니다. 나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사람이 흐릿해졌어. 사람이. 사람이 흐릿해졌다고? 아이라이너 정보 정말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진짜 항상 얘기했죠.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아이라이너. 진짜 근데 그게 없으니까 더 외국 사람 같다. 여기가 칭찬이야? 어떤 외국 사람? 동유럽? 오! 지웠어요. 이게 왜 지웠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제가 한 15년 전에 그 무대화장 귀찮아가지고 이제 막 아이라이너 있으면 조금 맨 얼굴 막 우리 막 화장 많이 하고 지우고 막 이러니까 편하려고 했는데 와 10년 지나니까 막 이제 까만 아이라이너 분명 했는데 지훈이는 엄마는 왜 아이라이너 파란색으로 칠해? 그 파란빛이 나는 거야. 상스러워. 눈빛이 상스러워. 그래서 면정도 너무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대. 지워지지 않는데 절대로. 하지만 굉장히 실력가라는 우리 질척이 분들이 추천해준 어떤 곳이 있었어요. 실망하다가 얘기하다가 나도 추천을 해서 제가 뒷조사를 했죠. 또 진짜로 거기가 잘하는 데라는 거야. 알려드릴 순 없어요. 의료법상 지금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하고 한 열흘 10일 정도 지났는데 그 파란빛은 없어졌더라. 내가 센 사람이 아니야. 그 아이라이너가 너무 사람 세 보이는 향이 있었더라. 그래서 지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고 너무 두껍게 해놔서 두세 번 더 해야 된대요. 완벽하게 지워질 때까지 열심히 지워볼게요. 근데 정말 그날 첫날 저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저의 근황 살짝 알려드렸고요. 날이 갈수록 조금씩 청순해질 수 단어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더 흐릿해지는 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인상이에요. 순하죠? 다음 주에 만나요. 고! 껌 내란 거지. 내가 봤을 때 이거 쿠키 영상으로 쓴다. 근데 이상한 소리 내네. 된 것 같아.